갑니다. 교재 이제 180페이지? 자, 이제 어디까지 우리 왔는지. 등기 신청하면은 아무 때나 신청하는데 의무를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 요까지 지금 우리 달려왔습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장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 그다음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이내. 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럼 교재 넘겨 보십시오. 180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일 위에 양가로이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개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쪽 배당이죠 뭐. 예. 법률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있을 때 등기 개시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배당이 떨어지겠죠.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이건 등기관 스스로 등기하는 거. 등기관이 스스로. 자, 법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 내리는 거. 법원에. 이건 딱한 가지밖에 법에 없습니다. 나중에 익히셔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 이의 신청 인용 결정을 법원에서 했을 때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리도록 법에 규정. 이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등기관의 직권으로 등기하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는 그 교재에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니얼, 미음, 비읍 이렇게 있죠. 요게 법률에 규정해 놓은 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땐 등기관이랑 공무원 네가 민원 없이도 네가 등기사무처에 하라고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 오늘 익힐 게 있고 강론에 가서 익힐 게 있는데 자 오늘 익힐 거는 하나만 익혀보죠. 기역번 등기관의 과실 형광펜 뒤에 경정등기 형광펜. 자, 그 다음에 그거 입김 작업 들어갈게요. 이해 작업 보게 들어보십시오. 경정 등기는 뭐 하는 거냐? 어차피 뭐 강론에 가서 이제 다시 배울 건데 총론에서 지금 한번 감을 잡아보는 겁니다. 경정은 여러분들이 등기 서류 써서 내는 걸 등기 신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 적법하게 써서 냈는데 전산 기록에 등기관이 아유 이거 입력을 잘못했어. 그러면 누구의 실수로 등기가 잘못된 겁니까? 신청인의 착오 과오로 아니면 등기한 공무원의 실수로 공무원의 실수로 그러면 그 잘못된 전산 기록을 갖다 바로잡는 걸 경정이라 하죠. 민원인의 실수일 때는 민원인이 신청으로 다시 경정하지만 누구의 실때 공무원의 실수일 때는 공무원 네가 바로잡으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정등기 직권을 잡아내려면 어떤 키워드가 이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만 변별 작업을 이제 익히시면 된다. 규제를 보십시오. 어떤 작업만, 어떤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잡아내면 된다. 등기관 과오, 거기 형광펜 쳤잖아. 그것만 잡으면 돼. 등기관 과오 나오면은 직권 경정이고, 등기관 과오가 나오지를 아니하면 신청에 의한 경정. 이렇게 이제 앞으로 문장 구조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을번, 리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미등기 부동산 형광펜. 처분 제한 등기 형광펜을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 형광펜.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시고 익힘 작업.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 뭔지 아셔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토지 소유권, 최초 건물 소유권을 등기하는 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땅 주인이, 최초 건물 주인이 신청해야 보존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형광펜 쳐진 게 있죠? 그걸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저를 보시면 미등기라는 건 건물주가 땅 주인이 신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등기죠. 그 상태에서 그 등기나지 아니하는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압류해 달라고 압류해 달라고 경매 신청 기입 등기해 달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들어온 걸 촉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 촉탁. 그러면 자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 실무 예를 들어가면은 제가 건물을 건축해 놓고 건물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 제 앞으로 등기가 안돼 있으면 그걸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상대로 법원에 가서 1억 돈 받아낼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1억을 갖다 제가 갚지를 아니하면 1억 확정 판결이 있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국가의 확인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을 가서 채무자 재산 제 건물 새로 집 지어놓은 거 찾아냈어. 그 건물이란 재산을 갖다 경매 붙여서 경락대금해서 1억을 갖다 확보할 목적으로 법원에 가서 압류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압류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로 무슨 등기 해달라고, 무슨 등기 해달라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해달라고가 아니라
압류 등기해달라고 촉탁이 법원에서 등기소로 들어가니까 등기된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한 데 미등기 건물에 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를 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기돼 있지 아니하면은 그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아이고 건물 소유권이 아직 등기 안 되니까 압류할 게 없어. 각하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권한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관 스스로 건물주 제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법원에서 촉탁 들어온 압류 등기를 전산 기록을 올리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건물 소유권자 제가 신청해 갖고 보존 등기가 된게 아니고 법원에서 등기 안된 건물에 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와 갖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촉탁받은 압류 등기를 등기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나오려면 앞에 키워드가 나와야 직권인 거지. 앞에 형광펜 친 키워드가 나오질 않으면 절대 직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키워드입니까?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이건 작년 26회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그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미등기 건물에 세무서에서도 세금 밀린 거, 체납 처분에 대해서 세금 밀린 세금에 대해서 세금 밀린 사람의 재산을 갖다 찾아내서 경매 붙여서 세금을 갖다 징수하려고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무서에서도? 네. 그런 때는 각합니다. 직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어디에서 들어왔을 때만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냐면 법원에서 들어왔을 때만. 어디에서? 법원에서 촉탁 들어왔을 때만 직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두 가지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혀드린 거고 감 잡기 바라고 나머지는 이제 강론에 가서 익힐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이 등기 신청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등기 신청은 등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데 등기 신청한다면은 등기 신청한다면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방문 신청이라는 거. 두 번째는 전자 신청이라는 거. 등기 신청한다면은 신청 방법은 몇 가지로 법에 규정돼 있음?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게 옛날과 현행법과의 확연한 차이점이죠. 옛날에는 방문 신청만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근데 현행법에는 두 가지가 대등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방문 신청은 등기소라는 데 직접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걸 법률을 뭐라 본다? 방문 신청. 그럼 전자 신청은 집에서 인터넷 접속하는 거. 인터넷 접속해갖고 등기소에 전송 자료를 보내는 것, 그걸 전자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현행법에 등기 신청 방법 몇 가지인지 아셔야 돼요. 무슨 신청과 무슨 신청인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자, 그다음에 전자 신청하는 것은 용어만 몇개 익힘 작업하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 자, 이제 180페이지. 양가로 1 등기 신청 방법에 동그라미 1 방문 신청 나오죠? 형광펜. 자, 교재 181페이지 상단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전자신청 나오죠? 크게 크게 맵 지도를 그려나가야 됩니다. 트리를, 법률 용어 구조를. 등기신청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방문신청, 전자신청.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전자신청 쪽, 전자신청에서 이제 잡아야 될 용어. 181페이지 소제목 기억,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놓고 A 나가죠? 당사자 본인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형광펜, 자연인과 외국인 형광펜. 자연인과 외국인. 그리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에서 법인 형광펜. 자, 그러면 당사자가 인터넷 접속해서 전자신청하려면 당사자, 자연인, 외국인 포함하고 그리고 법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당사자 중 전자신청할 수 없는 자는 여러분들이 형광펜 키워드에 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전자신청 인터넷 접속해서 등기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할 수가 없다.
전자신청할 수 없다. 왜? 여러분들 키워드 쳤지 않습니까? 자연인, 외국인하고 법인만이 전자신청할 수 있다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 질문밖에 안 나겠죠, 뭐. 자, 그 다음에 B. 대리에 등기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형광펜.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자, 변호사, 법무사, 형광펜 치셨으면 네 번째 줄로 가서, 끝에 부분. 다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법률용 뭐냐면은 일반 대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장을 받은 일반 대리인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전자 신청하는 방법에서 뭐 유효기간 뭐 3년 요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익히셔도 되는 얘기고, 예, 지금은 그 정도만. 그 다음에 교재 18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자, 그러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면은, 자, 방문 신청은 등기 신청 적격.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하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민법에서 이제 배운 법률 용어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지. 권리능력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권리능력. 즉, 재산을 갖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민법에서 권리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등기신청 적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잠깐 182페이지 중단에 이 제목 등기신청의 당사자 이렇게 나왔죠? 등기신청 적격 법률 용어 쓰세요. 등기신청 적격. 쓰셨습니까? 자, 쓰셨으면은 이제 익힘작업.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은 민법의 용어로 대응하면 권리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부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재산을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재산을 나 소유권이라는 재산 내 앞으로 소유권이라는 재산 기록 좀 해주시오. 전세권이라는 재산을 내 앞으로 기록을 해주시오. 그 재산권 명의를 등기 올릴 수 있는 명인의 자격을 법률용어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인정하느냐? 이걸 누구한테 인정하느냐 하면은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게. 자, 등기 신청 적격 메모하셔야 돼요. 뭐 시험에 뭐 영원한 단골 문제죠. 누구한테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자, 그러면 자연인은 언제서부터 자연인? 출생, 사망. 그러면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를 갖다가 자연인이라고 민법에서 부르죠? 그러면 자, 다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유아 이렇게 하면 유아. 시험 지문에 유아 이렇게 남다는 겁니다. 있다 해야지. 왜? 출생한 자연이니까. 그다음 미성년자 이렇게 하면 등기 신청 적격 있다. 그다음에 자, PP 미PP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죠? 피한정 후견인 있다.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럼 태아 하면은 없다. 왜?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읽어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사자. 사자는 죽을 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걸 한글로 요새는 뭐 시험 지문에 내기 때 사자, 죽은 사람. 없다. 왜? 사망했으니 이 넘어서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자,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권리 능력을 인정받은 자죠. 그러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공법인, 사법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인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게 법인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 공법 배우죠? 도시개발 조합.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조합,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조합, 실무 아직 맺지 않은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을 도시주거환경정비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이면은 등기신청할 수 있고, 법인 아니면 등기신청할 수 없죠. 네, 법인의 법인.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 나온 거만 한번 내가 소개해 볼까?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농협이 있고, 지역단위농협이 있고, 농협. 줄여서 뭐 농협이라고 여러분들은 부르잖아요. 농업협동조합, 정식 명칭은. 법인이잖아. 이러면 끝. 대답하고자 하시고 할 것도 법인이잖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그럼 조합에서 명칭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제 보실게 민법에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 민법상 조합 매치하기 힘들면 귀.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자연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 그 조합은 계약이지 절대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합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는 딱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무슨 조합? 민법상 조합. 딱 하나만. 그다음에 자, 또 시험 문제 법인에서 이제 자주 내는 게 법인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법인의 주체가 개인이면 사법인, 법인의 주체가 국가일 경우 공법인인데, 공법인 쪽을 갖다 구분하는 문제, 시험 질문에 개별 사례로 잘 내요. 예. 그러면 한번 공법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명의로. 있다 해야지. 예. 국토교통부는 법인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오 해야죠? 서울특별 시청 쉽게 시청 등기부등본 때 보면 누구 앞으로 시청 땅 주인이 나오냐는 거지. 뭐 지금 시험 문제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시청 건축물 등기부등본 때 보면 건물 등기돼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그 건물 주인이 나오냐는 거지. 뭐 소유자가. 예.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왜? 법인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예. 그다음에 자, 여기 지금 학원이 위치한 곳이 지금 어디냐면은 지자체 동작구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기 신청 적격 있다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다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자치구 군까지 인정하죠. 그러면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법인으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 어디까지 법인으로 인정해서 등기를 해줌?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시, 군, 구까지, 자치 구까지. 그럼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행정구역 단위는 법인으로서 인정을 해주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걸 구별하는 이제 시험 문제 트레이닝 훈련을 뭐 하거나. 예, 그다음에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법인과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죠. 법인 설립 등 법인은 등기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등기를 하고 활동하는 단체인데,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앞으로도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거 종중 같은 경우 종중 명의로 재산 등기할 수 있음. 장손인 자연인 명의로 꼭 등기해야 됨.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 그다음에 뭐 이것도 뭐 동문회 아세요? 학교 동문회. 학교 뭐 하면 학교 졸업한 그 동문들 있잖아. 그러면 동문들 구성원이 있고 동문의 사무실이 있고 동문의 그 회원들이 누구고 졸업한 동문들 몇회몇회 동문들 누구고 자산 회비 얼마씩 내고 그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걸 만들어 놔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죠. 그럼 동문회도 이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에 여기에다가 이때 동문회 명의로도 재산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제 요쪽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있으면 이제 등기 신청 당사자를 아셔야 돼요.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이제 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소에 와서 신청서를 쓰느냐는 겁니다. 누가 신청해달라고 요구하느냐는 경우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다음은 이제 법률 용어가 자, 요겁니다. 등기 권리자 하고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아닌 자가 이제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서 뭐 이쪽 파트 가장 많이 나죠. 자,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3자가 신청한 첫 번째 이거죠, 뭐.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쪽을 가야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냐, 당사자 아닌 자가 신청하는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제3자가 등기 신청하느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당사자가 신청한 다음은 이 용어를 아셔야지, 뭐 당사자가 신청서 쓰러 가는 건지, 제3자가 등기 신청서를 쓰는 건지 구별을 하지. 자, 이제 가볼게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법률 용어는 뭐냐면은, 등기부를 갖고 하는 겁니다. 등기부를 갖고 등기부라는 장부에 등기 신청서를 써 갖고 등기를 받아줘 갖고 전산 기록을 하게 되면은 형식상 이익을 받을 자를 등기 권리자,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자를 등기 의무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법에서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무엇이냐? 하나씩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것부터 연습해 볼까? 매매가 가장 쉬우니까. 건물 제가 매도인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매수인 이렇게 하면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걷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해줄까? 요가 등기 계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해줄까요? 신청이 있어야 해주지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등기관이 어떻게 알고 해줘? 등기관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하는 경우 법에 없으니까 위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 매수인이 개인이면은 신청,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하나가 관공서일 경우는 촉탁 이렇게 용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한다면 신청 의무를 부과하죠. 왜? 계약에 따른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니까 잔금 치른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죠.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돼요? 인터넷 접속해서 할수 있어요? 등기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접속해갖고 할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공식 이대로 전부 다 모든 등기 원리가 돌아가니까. 그럼 등기소에 가?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명의여야 돼요. 그러면 자, 등기 신청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하느냐면 당사자가 한 다음은 여기로 오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방식을 당사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법률용어를 불러나가래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란 신청을 받아서 전산 기록을 해주는 게 등기죠. 그 전산 기록을 하게 되면 형식상 이익을 받을 자, 불이익을 받을 자를 당사자라고 한대.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매도인의 소유권을 매수인, 지금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이 매수인이잖아요? 여러분 명의로 재산이 등기가 되게 돼 있죠? 그러면 등기소에 찾아온 매도인, 저는 뭐가 되는 거고? 의무자가 되는 거지. 왜? 그 전산 기록은 매도인 지금 현재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바꿔줄 기록을 해달라고 찾아온 거니까 등기가 되게 되면 저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매수인인 여러분은 소유권을 이러한 재산권을 이전받을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오늘 법률 용어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나가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는 걸 누가 등기 신청한다? 당사자가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불러나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가죠. 큰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 그러면 매매에 따른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신청해야 되잖아. 그럼 매도인, 매수인 아닌 사람이 제 소유권 명의를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전부 다 이쪽에 배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3자가 등기 신청한다. 해볼까요? 자,
제일 쉬운 거부터 이거부터 해보지 뭐. 아이 매도인 매수인 아유 뭐 서류 뭐 어디가는지도 모르고 아뭐 하는 뭐 어디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도 몰라. 아유 우리 수수료 그냥 좀 주고 뭐 맡기지 뭐. 법무사무실에 맡겼죠. 그러면 누가 등기 신청하러 가요? 매도인의 소유권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겁니까?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법무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 요거 가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대위라는 건 자, 매도인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인이죠. 그러면 자,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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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대위 신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해가야죠. 근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팔아먹었어. 그걸 뭐라고 하냐? 미등기 전매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전매해버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저는 해주고 싶은데 매도인 전화해 매수인이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명의를 해가라고 해가라는데 전화로도 해봤더니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 근데 매수는 그 중간에 또 그걸 또 다시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전매 대금을 다 받아 먹었어. 근데 하루아침 하루는 매수인은 연락이 안 되는데 매수인으로부터 전매해서 건물을 산 제3자가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당신의 건물 산 사람이 당신의 건물을 등기명의 안 가져가고 나한테 다시 전매해갖고 전매대금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자 매도인과 잘 들어보세요. 등기소에 누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여러분 앞으로 등기해주러 저 매도인한테 자초 지정을 설명하고 등기명의 이전하러 갑시다. 누가 등기소에 찾아오는지.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전매해서 산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인 저는 등기 의무자지만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도로 산 사람은 본인 앞으로 이전하러 등기소에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러 찾아오는 겁니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도로 산 미등기에서 산 매수인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매수인을 갖다가 대위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거. 잘 이해해 보세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전매대금 받아먹고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누가 지금 해달라고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도로 산 전매해서 산 매수인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산 사람은 매수인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채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구조 이해 못하는 등기법 이제 아예 이해를 못 들어가요. 이 다음서부터가 전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당사자에 의한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 지금 그대로 돼. 매도인,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당사자 신청. 매도인, 매수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매수인의 건물을 갖다가 전매해서 산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대위 신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매도인, 저죠? 매수인 여러분들이 건물 샀습니다. 자, 대금을 다 치르고 나면은 대금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사망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누가 찾아오냐면은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이 등기 신청하러 오죠. 그걸 이끌어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즉 포괄 승계는 상속 등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 상속 등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조를 꼭 익히셔야 돼요. 당사자에 의한 등기 신청,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예.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교재 몇 개만 짚어볼까요? 182페이지서부터 이제 키워드 이제 잡아볼까요? 자, 1.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세개 잡으셔야죠. 첫 번째, 자연인 형광펜. 동그라미 이래. 두 번째, 법인 형광펜. 세 번째, 5번으로 가네, 오른쪽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형광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보세요. 자,
거기 이제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외국인을 왜안 쳤겠습니까? 고개 들어보세요. 왜 외국인은 안 쳤지? 자연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외국인을 따로 빼놓으면 안 됐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외국인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외국인은 왜또 따로 빼나? 외국인은 출생해서 사망해 여기에 지금 법적 지위 있으니까 자연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 오른쪽에 자사 태아 태아 안 되죠? 왜? 자연인 아니니까. 그다음에 비법인 사단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인정되고 그다음에 이 등기 신청 능력 이거는 뭐 민법 얘기니까 뭐 여러분 시험에는 지문에는 안날 것이고 자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184페이지 양가로 3 등기 신청의 주체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 끝으로 가서 키워드 공동 신청 동그라미 2 중간 부분으로 내려와서 공동 신청의 단독 신청 키워 잡으셨습니까? 네, 잡았으면 자 이제 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이것인데 교재에서는 이쪽은 이제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쪽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요거만 나 있는 거예요. 요거만. 시험에서는 이쪽 게더 많이 나요. 참고로 이쪽 게더 많이 나는데 지금 입문 과정이잖아. 입문 과정. 입문 과정일 때 교재가 지금 전부 다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교재를 볼줄 아셔야지. 이쪽이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교재에서는 본 교재가 아니고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만 이제 소개해 놨습니다. 그럼 이쪽이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신청하는 게 당사자에 의한 신청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당사자가 등기 신청한다면 당사자가 같이 신청하는 걸 법률 용어로 공동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당사자 중 단독이라는 건 법률에 규정이 있고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는 당사자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단독으로 법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익히는 시험 문제가 나겠죠. 배당인지 이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신청과 단독 신청을 변별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닝 훈련을 들어가 그걸 시험에서 이제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이거와 공동신청과 단독 신청은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놓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놓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 원리를 갖다 익히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대립되는 이 당사자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가 볼게요. 집 처음 지었다. 건물 처음 지었다. 그럼 건물주가 자기 이름을 처음 등기하러 가는 걸 무슨 등기라고 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 개념이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기 권리자라는 법률 용어는 등기 의무자라는 법률 용어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자란 이익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받는 사람이 그 등기에 있어서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그 경우는 등기 권리자란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 만들어놓은 게 등기 명의인이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등기 명의라는 법률 용어. 그러면 자 보세요. 건물을 처음 건축해 갖고 처음 건축한 자가 자신의 이름을 소유권을 처음 등기 올린 게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법규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를 아니하니까 등기 명의인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만으로. 자, 이제 그러면 고 이제 익혀나가는 게 교재 잠깐 보시면 184페이지 하단에 단독 신청 키워드 친데 찾으셨죠? 거기에 기역서부터 미음까지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기역에서 미음 찾으셨죠? 거기 기역 먼저 쳐야지. 기역 소유권 보존 등기 형광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러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단독 신청이라는 겁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 권리자라는 것도 아예 없다니까요, 보존등기 할 때는요. 의무자가 있어야 권리자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읽힐게요. 니은, 상속. 형한편 쳐야죠. 니은. 자, 디귿, 판결. 형한 편. 니을, 부동산 표시 변경. 미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거기에서, 자, 이제, 니은, 디귿 익혀나갑니다. 후에 들어보시고. 니은 번째 익힘 작업. 자, 제가 매 도인이고, 자, 매 수인이 제 건물을 샀는데, 제가 건물 소유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매 수인이 건물을 샀다면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속인이 하러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경우가 아니고, 이번에는 건물 소유권이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제가 사망을 한 겁니까?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건물 소유권이라는 재산을 갖다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에게 민법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원인을 민법에서 상속이라고 법률용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 사망해갖고 상속받은 자식들이 건물 사망한 아버지의 소유권을 등기하러 등기소에 찾아오죠. 그럼 그 경우 자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돼. 자 등기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개시는 신청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하죠. 그럼 법률의 규정에는 직권 명령에 의한 사유가 법에 없으니까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등기를 해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그러면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럼 방문 신청 전자 신청하면은 당사자가 지금 여기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면은 상속인들이 등기소에 와서 찾아가는 게 당사자에 의한 신청이죠. 그럼 상속인이 자 하나 둘 셋이라고 가정할게요. 세 명이면 세 명의 상속인을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사자라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서 상속에 따른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가 피상속인 사망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면 상속받은 세 사람이 다 소유권 지분을 등기 올리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세 사람이 다. 그러면 세 사람이지 셋이 다 무슨 지위에 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등기 올리는 권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셋이 온다고 공동 신청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상속인 널 셋은 다 지분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등기 올릴 권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만으로 등기 권리자 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죠 뭐. 그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상속인들이 자,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장을 써주면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러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걸 자유자재롭게 할 줄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디귿번 판결 형광펜 치셨죠? 판결은 가장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유인데 요거 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매도인이 대금을 다 치르고 다 받아먹고 나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아니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갖고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판결서를 든 매수인이 확정 판결 정본서를 들고 등기소에 찾아오죠. 그럴 때는 누구만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 판결에 따른 등기는 뒤에 보십시오. 형광펜을 더 치셔야 돼. 승소 형광펜, 등기 권리자 형광펜, 등기 의무자 형광펜 따로따로 단독 형광펜. 자, 이 얘기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은 갑이 소유자고 이 건물을 갖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에 따른 대금이 건너가면은 매도인과 매 수인이 등기소에 찾아오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이고 매수인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라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첫 번째는 매수인에게 잔금을 다치려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거죠.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누구만으로 등기를 신청?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매매 따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다 치렀는데 이번엔 매도인은 자, 잔금을 다 받았으니까는 이제 소유권 명의를 넘겨줘야죠. 넘길 준비가 되는데 매수인이 재산세가 나올 거고 소유권 명의를 안 가져가. 안 가져가. 그러면 건물 재산세가 본인 앞으로 계속 명의가 살아있게 등기부에 살아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본인 앞으로 떨어지는 세금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 건물 나 팔아갖고 나 재산 실질적으로 없는데 재산 명의가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명의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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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일 전화하는데 이 사람이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안 가져갈 땐 이제 이번엔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죠. 매수인을 상대로. 그럼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자, 이 판결문을 들고 누가 등기 신청하는 겁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법률 용어가 판결에 따른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가 아닙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 시험 문제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시험에서 지금 중개사 27회면 20번은 났습니다. 20번. 뭐 시험에 올해만 쉬었어요. 올해는 너무 너무 과열되기 뭐맨 하니까는 지금 저기에서 쉰것 같은데 판결에 따른 등기 이것만 해도 본교재 들어가면 5장짜리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내용이 판결에 따른 등기가. 예. 근데 입문 과정에서는 지금 익히셔야 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허위 등기날 염려가 없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등기 신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놨다. 요까지만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른쪽에 등기 절차 진행 쪽 살펴보겠습니다.